CBS 기독교 방송이 오늘 목동 사옥에서 시청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CBS 시청자 위원회 손봉호 위원장은 불의와 권력에 타협하지 않고 꿋꿋하게 기독교 정신을 지켜온 CBS에 감사를 드린다며 정론 집필의 역사를 지닌 CBS가 우리 사회 신뢰 표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은 CBS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감 없는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시청자위원회는 손봉호 위원장을 비롯해 박상은 안양샘병원 미션 원장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